여기 지하에 반지하에 작업실 겸 거실 뭐 영화관 취미실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꾸민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국산화 시간 덴마크 갑니다. 요즘 기억나시나요? 요즘 심플하고 이쁘죠. 우유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깍집인데 이 집은 좀 이것도 전에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반지하가 있어요. 반지하가 있고 여기가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 들어가 현관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서 딱 현관문을 열자 내려가면 침실 안방이고 반층 올라가면 거실 주방 또 한층 올라가면 아이들 방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 현관입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가. 여기가 현관인 거예요. 현관. 그래서 왜냐 1층에 현관이 있어야 되니까 계단 이게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지하를 들어갈 때 한층을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중간에서 들어가자. 중간에서. 그래서 중간에 딱 들어가면 반층 내려가고 반층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집입니다. 이런 거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외장은 적산모. 최고의 외장재가 뭐냐? 저는 적산목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따로 얘기할게요. 따로. 외장재 한번. 최고의 외장재, 베스트, 뭐 이런 거 한번 할게요.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면도 갈게요. 평면도 가시면 이런 거죠. 현관을 들어와. 현관을 들어오는데, 요게 현관이야. 요건 계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현관이라는 공간인 거죠. 이렇게 밀폐가 안돼 있어. 문을 열면 그냥 어쨌든 처마가 필요하죠. 우리는 아니 너무 박스 심플한데 아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지붕을 만들자. 비를 안 맞아야지. 비를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나서 아예 기둥까지 박든지 1.5m면 지붕이 처지니까 기둥을 박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게 현관이다. 요게 현관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신발장을 이렇게 놓습니다. 신발장 놓고 여기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반층만 내리면 되니까 안방 단면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반만 내려가면 이렇게 안방 반만 올라가면 거실 주방에서 한층 올라가면 애들 방두 개.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방 하나 있어요. 여기 방 하나가 있고 여긴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방이 쫙 6.6m 주방이야. 벽을 갖다 쫙 채우는 거죠. 그럼 굳이 다용도실 따로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죠. 여기다 식탁을 놓고 뭐 6인용 나와도 돼요. 그다음에 뭐 소파를 놓고 싶다? 여기다 2인용 소파 놓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TV는 없다. 방이 좀 작죠. 3.2에 2.9.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죠. 반층을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안방이 하나 있는 거죠. 안방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업실 용도가 더 크죠. 그래서 반층 올라가면 여기 현관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여기 창고잖아요. 현관에 사실은 화장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 반지하인데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게요. 화장실 만들어서 세면대, 샤워부스. 얘는 드레스룸. 쫙 기억자. 눌러들어가면 되죠. 아니면 요 자체가 뭐 드레스룸 겸 창고방을 하나 하든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가 17평, 그 다음에 1층이 17평. 거실 쪽에서 한층 올라오면 요게 방두 개가 있는 거죠. 방두 개가 있고
여기도 여기는 응접실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하를 차라리 그냥 지하는 작업실이 어떨까 싶어요. 약간 반지하니까 뭐 공부나 뭐 이런 것도 뭐 취미 뭐 사무실 뭐 이런 정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여기에 17평에 방 3개 나옵니다. 방 3개 나와요. 그래서 요 공간에다 그냥 안방을 만들죠 뭐. 왜냐면 방도 3.2에 2.9면 이 볼륨 9.8에 5.8이 딱 볼륨 되게 좋습니다. 요 계단이 19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방두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장실 여기다 화장실 세트가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좀더 키우든지 이렇게 키워서 문을 열면 변기, 세면대, 욕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방에 또 화장실 하나 만들고 세면대 변기만 놓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는 드레스룸 그럼 안방이 되잖아요. 방문을 하나 더 열자마자 방이 세 개, 방문이 세 개. 영업방이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세 개를 만들고, 그러면 17평 충분하죠? 그러면 거실 주방 1층에 17평. 그래서 34평이 집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하는 뭐다? 회사, 사무실, 작업실. 어떨까요? 여기를 좀 썬코를 파서, 아, 지하 어디 갔어? 여기 지하면 약간 선광을 파서 마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마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파는 거죠. 이렇게 파지겠죠. 요 계단이 아니라 여기 보이드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실은 거실 창이 보이겠죠. 이거 어떨까 싶은 거죠. 저라면. 차라리 여기다가 거실을 만들었어요. 거실. 근데 그러지 말고 거실은 중요하지 않다. 방세 개를 만들. 방두 개, 방 하나, 안방. 여기다가 그냥 주방, 거대한 주방을 만들고 여기 지하에 반지하에 작업실 겸 거실, 뭐 영화관, 취미실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덴마크 반지하지. 그래서 어우 심플 우유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관이 가운데 있다. 가운데서 반층 올라가면 주방 거실까지 만드긴 좀 애매하죠. 왜냐면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 이 방은 없애고 방은 없어 그냥 차라리 거실 주방만 다. 근데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이 네 개인 거죠. 방이 네 개. 아니면 요거. 근데 이제 또 지하가 또 있잖아. 반지하가 있잖아. 반지하가 있으니까 반지하에 거실로 하자는 거죠. 좀 그렇지 않나? 거실이 좀 반지하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가 이제 거실 됐으니까 여기에 선큰을 파서 그러니까 요 마당에서 반층만 내려가면 요 선큰이 있는 거죠. 거실에서 반지하 거실에서 나가면 반층만 올라가면 반층만 올라가면 마당이 펼쳐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저만 괜찮은데? 저만 그런 식의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방세 개를 만들자고. 2층에 방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방 하나에 주방.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거, 지하가. 여기가 그냥 거실. 안방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거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덴마크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